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요.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합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자동차 관련 기업들 지금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증시가 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동차주들은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저점을 지켜주거나 혹은 소폭 상승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뭐 실적 피크 논란 뭐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실적 피크는 없었고 어찌됐든 지난 분기까지요. 그런데 주가는 전혀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뭐 갈 자리에서 뭐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이제 파업이 좀 장기화되고 있죠. 그렇다라면 뭐 가뜩이나 차량 그 뭐라 그럴까요? 경쟁사한테 밀리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피크 우려감들, 또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피크가 나온다라면 수출이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9월 달에 이제 아마 이제 연휴 지나면 다 발표를 하겠죠. 8월 달, 7월 달 수출 증가한 섹터, 업종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나머지 뭐 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9월 달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실적 피크 우려감은 전 아니지 않을까 생각 너무 과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기차 성장 둔화는 지금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차량들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에서 2년 된 차량들입니다. 테슬라도 워낙에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을 더 인하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세대 플랫폼의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가 좀 둔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2세대는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많은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내연기관 차 중심의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신차 효과는 계속 꾸준히 발생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현대차, 뭐 기아, 뭐 둘 다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부품사들, 물론 이제 전기차 부품사들이 연초에 많이 올라오고 좀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거에 부담감이 좀 있어서 선택하기 좀 힘들다라면 SL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영향이 없죠.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LED 헤드램프라든지 차량에 들어가는 그 헤드램프의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것은 조금 과도하다.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과 함께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이 하반기에 신인 그룹의 대비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엔터주들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지 이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략 잡아볼까요? 일단은 직급을 제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감사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엔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천히 저가 매수에 나서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이유는 이제 그동안 아티스트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 공백이 좀 해소가 될 만한 신인 그리고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 컴백이 좀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 이런 이슈들 내가지고 지금 실적이 사양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탑픽을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JYP 엔터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기존 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10월 달 같은 경우도 6일 날 이제 NCT 127이 이제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 23일 같은 경우에 세븐틴 기존 아티스트 컴백이 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제 기존 아티스트 그 공백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 컴백 효과가 분명히 좀 날 거라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기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신인들도 이제 점차 이제 그 컴백이 이제
컴백이 아니죠. 대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SN 같은 경우는 라이즈 일단 공개가 됐는데 벌써 이제 선주문이 100만 장 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일리스는 이제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제 그 신인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드림 아카데미 그리고 JYP엔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A2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는 예전에 그 하이브가 뉴진스가 나왔을 때 상대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A2K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비차라는 그룹이 상대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할 예정인데 미국 현지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아이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JYP USA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소속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리퍼블릭 레코드라는 회사 뒤에 누가 있냐면은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세계 3대 레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송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그리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푸시시켜주게 되면서 출연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연시킬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기반한 어떤 대중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뭐 쇼츠를 통해서 상당히 조금 그 인기를 끈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리퍼블릭 레코드의 어떤 푸시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퍼블릭 레코드의 효과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비차의 어떤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리데뷔 싱글 타이틀곡 YO 유니버스라는 곡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유튜브에 벌써 330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일단 토픽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엔터 사세였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M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1,523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3개월 전 대비해가지고 14% 정도 상향이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3분기로 좀 압축시켜보게 되면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2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또 전년 동기 대비 50%의 또 성장이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최근에 그 순환매가 상당히 좀 짧은데 조금 길게 볼만한 섹터, 테마가 좀 없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로봇이 좀 씻고 난 다음에 이런 섹터 조금 부재한 상황인데 아마 엔터가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이제 섹터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은 엔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에 대해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 말씀을 해주시면서 JYP 엔터를 엔터주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FNF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연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기대와 우려감들이 상존하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럽겠습니다만은 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좋은 종목을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딱히 어디를 사야 될까에 대한 또 고민이 된다면 지금은 어쨌든 연휴 기간 내내 혹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거죠. 뭐 아직 코로나 관련돼 코로나 이전에 50%도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FNF는 이제 중국 관련돼서 MLB 시장 중심의 성장세가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여행으로 와서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쇼핑, 뭐 먹을 거, 뭐 구경 하시는데 또 선물도 많이 사가는데요. 선물로 MLB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그럼 국내 면세점 매출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스프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2020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약간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약간 힙한 스타일의 아마 그 디자인을 가진 의류 회사인데. 이거 2020년에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중국을 MLB에 이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건데 코로나 터져서 실패를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한 300억 정도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나왔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그럼 앞으로 MLB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가을, 겨울로 갈수록 이제 옷이란 게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단가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FNF가 이제 엔터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엔터사를 인수를 했었고,
지금 이제 신인그룹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 11월이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인가요? 그때 도깨비가 반영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협업을 해가지고 한 분기만, 그러니까 물론 연속성은 뛰지 못했겠지만 그때 한 분기만 해도 그 FNF의 매출이 10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을 뭐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엔터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7월, 8월, 9월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지금 가격이면 한 10만 5천원이 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3만 5천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FNF 원씀해 주셨습니다. 6호의 귀환 그리고 엔터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위메이드 맥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전했다가 다시 0.45% 하락 전환됐거든요. 지금의 변동성 자체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변동성 있는 종목들 차라리 그냥 선택을 하자라 그런 선택을 좀 했습니다. 일단 위메드맥스 같은 경우 위메드 그룹주 이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계약금 수령 소식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만 좀 간단히 좀 짚어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액토주로부터 미르2 미르2, 3에 대한 중국 라이센스 사업 독점권을 이제 양수를 하게 되면서 5년간 이제 1000억의 계약금을 수령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합해서 50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이 사업 수권 계약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뭐 2, 3뿐만 아니라 미르4, 미르M 같은 경우도 중국 판호 획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은 어쨌든 이 계약금 수령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사업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캐파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호재가 맞긴 하지만 이 아직 모바일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적으로 치고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적 상승, 그러니까 호재에 의한 추적 상승보다는 이 소송 리스크 해소, 요 관점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노려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 대응을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7%가량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서 약간 아래 현재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위메이드 맥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